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사시사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김치찌개 참치 꽁지 통조림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참치 꽁지 통조림 하나씩, 김치 4분의 1조, 고춧가루 한 스푼, 양파 하나, 고추, 파, 마늘, 설탕, 소금 조금씩, 생수나 육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꽁치 통조림은 물을 빼셔도 좋고 빼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 물을 빼지 않는다면 국물량을 조금 더 작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가위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김치의 신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설탕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생수나 육수를 적당하게 넣고 약 1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참치를 넣고 꽁치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고 약 5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준비한 야채, 양파, 파, 고추, 마늘 넣고 맛이 어우러지게 약 2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확인합니다. 싱거우면 소금이나 액젓, 간장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치 꽁치 김치찌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사랑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